라이스입니다. 오늘 토요일 당직 쓰린 날이라 이곳에 왔습니다. 다시 오늘 갑자기 며칠 전부터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바깥을 한번 봐볼까요? 비상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우, 주차장에 차들이 꺼덕이서 아침인데. 자, 어쨌거나 또 옷을 찾아서 오늘 시작해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당직 쓰는 사람은 저 혼자 일하긴 하는데, 이곳에 고급차 딜러, 포르쉐, 뭐 레인지로버,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볼보 그런 차 딜러가 없기 때문에, 이 사스카툰 옆에 사는 큰 도시에서 토요일날 저희 딜러를 빌려가지고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이 나한테 들어올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어제 하다만 타이밍 체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제 타이밍 체인을 거의 다 조립했는데 아직 못 끝냈어요. 자, 마무리를 짓죠. 예, F-150인데 엔진 스타트 할 때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라인딩? 뭐죠 이게? 간헐적으로 시동이 안 된다니까. 한번 봐보죠. 톤카! 톤카네요, 톤카. 야, 한 6에서 7인치 정도 리프트업을 했고요. 야, 이 톤카라는 디자인이 따로 있나요? 톤카. 톤카! 와, 톤카 로고가 가득합니다. 와, 차체가 상당히 높네요. 바라밤밤밤. 여기에도 톤카라고 있어? 자, 시동 한번 봐볼까요? 자, 시동 한번 걸어봅시다. 자,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키가 어딨냐? 요건가? 120. 으쨔. 마일리지는 한 16만 9천 킬로 탔네요. 와우, 이그저스트 사운드가 아주. 다시 한번 해보고요. 아유, 스타트 모터가 피니언 기어가 나오진 않네요. 이건 스타트 모터 프로블럼입니다. 한번 소리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이건 잘 걸리고, 잘 들어보세요. 윙 하는 소리 나죠? 야, 차가 시동이 안 되고 윙 하는 소리는 스타트 모터 마그네틱이 땡겨주지를 못하니까 그런 소리가 납니다. 플라이 윙기어하고 딱 매치를 돼야 되는데 매치가 안 될 경우에 그런 소리가 나요.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나면, 자, 지금은 걸리고, 잘 걸리고, 자, 안 걸릴 때 윙 하다 말죠. 이건 스타트 모터 불량입니다. 간혹가다 스타트 모터, 스타트 모터 안에 피니언 기어가 나와서 플라이 휠도 마모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꼭 차를 떠서 플라이 휠에 플렉스 플레이트, 플라이 휠 링기어에도 손상이 되는 거 확인을 하시고 견적을 내야 됩니다. 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죠. 톤카입니다, 톤카. 가서 들어가 봅시다. 야, 사운드 죽입니다. 5.0이라 아주 죽이네, 사운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리로 들어봐서는, 야, 스타트 모터를 한국말로 세룸 모터라고 그러죠. 야,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5.0이거든요. 저쪽에 스타트 모터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소리가 날 경우에는 스타트 모터 피니언이 마모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플라이휠, 링기어, 플라이휠 기어를 꼭 마모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5.0일 경우에는 오른편에 조석 쪽에 스타르 모터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5.0 엔진은 왼편에 제가 서비스 홀이 있어요. 구멍이 보이실라나, 이쪽에서 보이실란가? 자, 각도가 앵글이 안 나온다. 자, 보시면 호일이 있거든요. 고무 마개를 빼내고 엔진을 돌려서 플라일 기어가 마모됐는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비스 홀에 고무 마개를 뺐거든요. 이쪽에서 보이시면 엔진 플라이일이 보입니다. 그걸 돌려가면서 기어가야 마모가 됐는지 마모가 됐는지 혹은 손상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스타르모터 견적을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볼까요? 보이시죠? 자, 이쪽에 크랭크 축을 돌려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힘드네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돌리려니까 쭉 돌려보니까 플라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타르 모터로 견적을 내겠습니다. 야, 6인치, 한 7인치 리프트 업 한 톤카가 브랜드 같아요. 톤카 서스펜션을 봐보겠습니다. 이야, 너클 또 일반의 애프터마켓으로 지금 7인치를 높였고요. 이쪽 프레임을 따로 달았습니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리고 옆에 스트럿바를 양쪽으로 아주 묵직한 걸 아주 보강을 다 했네요. 자, 뒤에도 아답터를 설치를 했고요. 쇼바도 아주 아주 무지하게 기네, 쇼바도. 야, 엄청납니다, 높이가. 야, 스텝 하나라고 하네요. 2단 스텝을 받고 올라가야 차가 올라가지. 톤카네요, 톤카. 아, 이런 젠장. 가발을 빠뜨렸네. 통카. 다행인 것이 차체가 높아서 차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기어 들어가서 막고 오겠습니다. 자, 후드 높이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서 죽이네요. 5.0. 자, 엔진 라이트가 들어온답니다. 포커스. 자, 워크숍 매뉴얼을 보니까 이 차가 토들레스, 워런티가 안 된다고 아예. 그러니까 보드 전산망에 나와요. 토들레스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완전히 차가 부서져서 차값을 초과해서 보험회사에서 경매 같은 데로 넘어가 버린 차입니다. 그래서 연식은 뭐 5년도 안, 뭐 3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게 AS가 안 돼요. 그래서 차를 봤더니 경고등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지금 아주 무지하게 뜨는데 야, 경고등을 지금 쭉 보니까 서킷 에 대한 경고등이 많이 뜨거든요. 서킷 시스템 로우, 뭐 서킷 로우, 그래서 파워, 뭐 아주 쿨런트 펌프, UF 레이더, 오일 프레셔, AC 컴프 컨트롤, UF 밴트 컨트롤. 이거 서킷 로우라는 것은 거의 지금 단선이 됐든지 그래요. 그래서 다 클리어를 하고 다시 체크하면 이게 하나만 떠. 이게 오일 프레셔 컨트롤 서킷 로우 서킷 쓰는데 이거 배선대로 지금 찾아가 보니까. 아, 어디냐. 이게 찾아가 보니까 지금 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할하는 게 여기 하나 있네요. 34번 휴즈. 보니까 34번 휴즈가 없어. 휴즈가 미싱됐는데 지금 꽂았어요.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지금 일반 개인들이 보험 경매에서
사다가 수리를 한 차예요. 이게 지금 쿨란트 펌프 컨트롤 와이어인데 세상에 와이어 수리를 종이 테이프로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네요. 네? 지금 배선이 타버렸는데 대충 종이 테이프로 묶여놨어요. 야, 이거 찾느라 한참 걸렸네. 휴즈를 자기들이 고치고는 휴즈가 나갔는데 안 꽂았어요. 그래서 엔진 라이트가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걸 비디오로 찍어야 되는데 오늘 토요일이라 정신이 없네요. 아주 돈은 안 되고 원래 토요일날도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멍청한 일만 들어오고 머리 아프고 시간만 되는 일만 들어와서 좌우지간 해결했습니다. 오늘 엔진 라이트 경고 들어온 거 다 끝내고 다음 차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날 캐리오버를 무지하게 바꿨습니다. 톤카 F-150 5.0 스타트 할 때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스타트가 안 되고 스타트 모로 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그건 거의 99% 가지고 스타트 모로가 불량입니다. 안에서 삐는 기어가 나오지 않아요. 마그네틱 손상이라든지 어떤 안에가 손상이 된 거고요. 그거 변경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이어 링기어가 마모됐는지 한 번씩 보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여러 가지 일을 한 7-8대를 해서 정신이 없는데 포커스 오늘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옐로우 F-150 스타트 모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시동 안 걸리는 거. 그 다음에 포커스 토들레스 이게 보험 처리에서 넘어가서 자기들이 직접 수리한 것 같은데 이게 와이어가 쇼트가 나왔고 휴즈가 나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코드가 떠 있는데 코드가 서킷이 오픈됐다든가 하이 어떤 뭐 로우 서킷 로우 서킷 하이 이런 코드가 나오면은 거의 단선이라든가 그런 문제입니다. 단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이 끊어졌다든가 뭐 휴즈가 끊어졌다는 그런 문제예요. 찾아보니까 휴즈를 자기들이 고치고 배선도 수리를 엉망으로 한 데다가 고치고 휴즈를 안 꽂은 것 같아요. 휴즈 꽂고 뭐 기억을 지우고 운행하니까 아주 지장 이상은 없습니다. 바빠서 이렇게 어떻게 여러 가지 차를 자세히 편집을 못할 것 같고요. 가장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마무리 짓고 세라데이 워킹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